7월 26일 금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결제와 암호화폐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크립토닷컴이 자사의 크립토닷컴 체인 토큰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btckorea.com이 2013년 설립한 빗썸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현재 60개 이상의 디지털 토큰 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 체인 토큰은 지난 6월 빗썸 글로벌에도 상장된 바 있습니다. 이 토큰은 크립토닷컴 페이를 구동하는 고성능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수금하도록 지원합니다. 크립토닷컴에서 구매자는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자는 낮은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판매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국 블록체인협회는 25일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 주요 임원들과 만나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인적 교류와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R3는 시티은행과 바클레이스, 영국 국가등기소 등 세계 200여 개의 금융기관과 정보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코다의 운영 주체로 리눅스 재단의 하이퍼레저와 함께 대표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꼽힙니다. 오갑수 회장은 이번 R3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약 17개월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핵트가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30일 변동성 지수는 지난 주말 6.94%까지 상승해 지난해 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2월 급락 장세를 연출했을 당시 30일 변동성 지수의 고점은 5.76%였습니다. 팩트는 변동성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며 트레이더들이 지난 5년간 거둔 수준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얼마 전 13,900달러 부근까지 전진해 17개월 최고가를 찍은 뒤 9,100달러 아래로 급락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싱가포르 핀테크 업체 택시센트 산하 모바일 결제 플랫폼 페이센트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페이센트의 서비스가 바이낸스 체인에 공식적으로 제공됩니다. 페이센트는 암호화폐 사용처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버지와 대시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페이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는 여러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페이센트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암호화폐 실생활 결제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장치로 결제하는 페이센트로 전 세계 어디서나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